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 이후 일본 전국은 다소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일본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일본 국내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죠. 바로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투표율이 50% 전후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선진국들 중에서는 최하위를 머물고 있죠. 즉 시민층의 정치 참여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도 이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무관심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류라는 엄청난 사건을 묻히게 만들었죠. 월가에서 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를 진행하죠. 이 정보는 악재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를 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투자금 회수가 진행이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 IAEA에서 일본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류를 확인합니다. IAEA는 즉시 긴급총회를 개최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논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장차 9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일부 구구 세력들이 아사히 신문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테러를 벌이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매국노라면서 말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묵살시켜버리니까요.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재건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비록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긴 했지만 인간의 협동심으로 차차 해결해 나갔죠. 어느새 일본 도쿄도 옛날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IAEA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 사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12월 9일에 후쿠시마와 일본 바다에서의 특별 사찰이었죠. 일본 입장에서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찰을 거부한다면 모든 해외 국내 신문 1면 기사로 뜨고 국제적인 입지가 줄어들 것이고 사찰을 승인한다면 자신이 해왔던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무단 방류가 확인이 되어 국제적인 비판과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선 IAEA의 사찰을 승인합니다. 이 사실이 일본 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죠.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려주는 예시였죠. 다만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이 시위를 전개해 점점 일본 전국으로 이 소식이 퍼지고 사태의 심각성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다시 25%로 떨어지게 됩니다. IAEA가 일본 후쿠시마를 사찰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무단 방류의 증거를 포착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나 기업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나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차단을 행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난감했습니다. WTO를 통해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죠. 일본 재무성에서 다소 이상한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점점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였죠. 이 폐는 일본 은행으로 직결되었는데 일본 은행은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일본 국채 규모는 이미 1000조엔을 돌파했습니다.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죠. 2019년도 예산의 30%가 빚이었으니 말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상당수를 돈으로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구조인데 이 중 하나만 삐끗해도 일본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금 회수가 갑작스럽게 진행되자 독에 물 빠지듯이 진행이 되었고 이를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흔들리면 국채가 붕괴될 것이고 어쩌면 세계 대공황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질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물론 일본이 파산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MF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선진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일본 경제는 세계 3위입니다. 태국에서 경제위기 여파로 아시아가 흔들렸는데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로 규모가 큰 일본이 무너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수도마다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격이겠죠.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에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었죠. 위험에 빠지면 그 나라의 돈을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권 세력들도 일본이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진 않을 겁니다. 일본이 망할 경우 그 여파로 자신들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죠. 개인과 기관의 투자 자본이 빠지자 타국 정부의 투자 자본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일본은 또 기적같이 회생하죠.
가시히라 준조교수가 계속해서 아베 내각의 행보를 비판하는 전어를 내놓거나 행보를 보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가시히라 준조교수를 암살하겠다고도 하죠. 하지만 가시히라 준조교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지진 이전에 이 논문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보다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죠. 더 좋은 일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방사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시히라 준조교수 행보에 몇몇 시민들이 감동을 받아 참여를 하고 점점 이 새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에 참여하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은 일본에게 있어서 정말 지옥같은 한 해였습니다. 대지진으로 46만 7,396명이 사망하였고 난카이 대지진 하나만으로 재산 피해 2,300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약 1경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죠. 일본 농업은 향후 5년간 재개 불가능 상태에 빠졌고 공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 화학, 철강 등 일본의 대표 수출품들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적어도 3년이 있어야 했죠. 전력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비상전력을 보내곤 있지만 아직도 정전이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었죠. 후지산 폭발의 여파로 전선이 다수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각국에서 온 투자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일본 경제는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위축 후 복구 수요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었죠. 난카이 대지진은 국지적인 지진에 머물렀지만 그 피해는 매우 막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삽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후지산의 폭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베 신조의 권력 욕망을 훔쳐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권력 연장을 더 우선으로 챙겼으니까요. 이 피해는 일본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도 일본 국민들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베 신조가 마음대로 하게끔 내두었고 그런 인물을 총리로 앉혔으니까 말이죠. 궤변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몇몇 양심있는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아베 내각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계층이 전무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었죠. 당신의 표 한 표가 당신의 목숨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76년을 제외하고 국회가 임기를 끝까지 마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의 여파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를 가하자 아베 총리는 섣불리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지 못하였죠. 결국 역사상 두 번째로 국회가 임기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날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총원 465석 중에 194석을 얻었습니다. 총 41.7%의 지지를 얻었죠. 지난 2017년 선거 때 284석을 얻었고 61.1%를 얻었던 때와는 달리 급격히 지지율이 떨어진 셈입니다. 가시히라 준조교수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민계층이 계몽한 곳 한 몫을 하였죠. 아베 신조는 난카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류,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무산을 책임져 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 뒤를 이어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면서 동북아는 다소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고노다로는 난카이 대지진의 복구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일본의 영광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